배우 오지호와 한은정이 제5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의 포토월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언니들의 슬램덩크2에서 진지한 보컬 선생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보컬 트레이너 장진영이 예술교육 부문 수상자로 함께했고요.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랑 상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최대한 더 열심히 알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자 부문을 수상한 오지호와 한은정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왔는데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색 수트로 멋을 낸 오지호에 이어 붉은색 원피스로 섹시한 매력을 뽐낸 한은정이 포토월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